세계 복음을 위한 기도운동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그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계 복음을 위한 기도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237 나라 24,000 종족, 전 세계 20억의 디아스포라 무슬림을 위하여, 전 세계 디아스포라 1,500만의 하나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현장 속으로 오늘로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저 중국의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15개 중국 땅에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합니다. 복음이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 이렇게 가까운 공산주의자들에게 특별히 하는 그들을 잡고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파쇄될지어다. 파쇄 파쇄.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영들, 제국주의 영들, 정복의 영들은 파쇄 결박될지어다. 파쇄 파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천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 세계 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변화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중국의 대사관들, 공사관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중국의 플랫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파쉐 파쉐 파쉐. 인도의 15억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땅을 잡고 있는 우상과 종교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력화될지어다. 파쉐 파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전 세계 인도의 하나님 대사관들 공사관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인도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세계 복음에 쓰임 받는 전도자로 변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인도 땅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선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주시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파키스탄의 하나님 2억 4천만의 하나님 저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무슬림 국가에 복음할 수 있는 선교 국가로 하나님 받으시 쓰임 받는 이 파키스탄에 특별히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일어난 파헤스말 바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더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파키스탄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파키스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져서 그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며 새로운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파키스탄 땅에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 없어서. 그래서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전국 주변 땅들 위해 주변 또 무슬림 국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선교 국가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